정부의 외환 정책이 확확 달라지면서 불안감도 없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이 있고 또 문제는 없을지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한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나 이런 집 시설이 되게 좀 고품격이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현재 중개를 진행하고 있는 거래는 40건 정도.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집들입니다. 문의 전화만 매일 10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2년이 지나 4년의 유학 기간이 끝나고 다시 팔고 나올 때 그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작년 상반기 단 한 건에 불과했던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규제를 완화한 작년 7월 이후 2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취득 한도 폐지와 함께 절차도 한국은행이 아닌 외국환 은행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작년만 해도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 나간 돈은 천만 달러도 안 됩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얼마나 돈이 빠져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다고 봅니다. 불법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신고 없이 해외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외환 거래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 자유화를 발표한 이상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규제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